브로커를 통해 갖고 성형외과를 갔어요. 네. 양악 수술을 했는데 완전히 이게 흘러내린 거예요, 얼굴이. 그 공포 영화에 보면 막 귀신이 막 흘러내리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살이 이렇게 돼 갖고 완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 안내 통역사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익은 회사 차렸을 때가 나요? 아니면은 가이드 네. 뛸 때가 나요? 차렸을 때가 낫죠. 아, 그래요? 네. 나이가 지금? 30살입니다. 되게 일찍 하셨네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들어오시는 분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이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손님이 생겨갖고. 가이드를 내가 해줬는데 그분들이 만족해서 또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돈을 더 줘요? 아무래도 다시 이렇게 찾는 분들은 거의 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요. 또 중국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오면 많이 쓰고 가요, 돈? 네, 상상 이상으로 많이 쓰고 가요. 네. 그럼 이제 패키지 여행이야 뭐 어차피 정해진 곳을 이렇게 관광시켜주는 거고 예, 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예. 따로 오는 분들 어디를 많이 가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일단 패키지 여행으로 온다고 하면 네. 보통 관광 명소를 많이 찾아요. 저한테 따로 연락 와서 이렇게 가는 분들 보면 핫플레이스나 패키지로 갈 수 없는 곳들 예를 들어서 뭐 성형외과도 네. 가고 그리고 뭐 카지노 네. 그리고 신사동이나 뭐 강남에 좀 패키지로 갈 수 없는 그런 데를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다시 찾는 분들 보면 30대에서 40대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잡은 분들 네. 가이딩을 해드리면 예. 가이딩이 다 끝나고 돈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요?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네. 가이드는 기본적인 월급이 없어요. 중국 쪽은 그래요. 전부 인센티브제예요. 네. 예를 들어서 관광 면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옆에 무슨 뭐 쇼핑점 같은 거 있어요. 네, 알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손님들이 물건을 사면 거기에 대한 뭐 인센티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 뭐. 아, 왜 그 관광버스 쫙 와가지고. 예, 맞습니다. 한국 사람은 가지도 않는 그런 데인데 네. 막 가서 엄청 사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런 게 다 이제 뭔가 있는 거구나. 예, 이렇게 계약 같은 게. 예예. 근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옛날에 정관장도 그렇게 해갖고 주식회사가 된 거거든요. 아. 처음에. 일단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면 젠병님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면 네. 중국에는 뭐가 제일 유명하지? 중국은 차가 유명하거든요. 네. 그걸 좀 사고 싶다. 근데 한국에 오면 인삼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인삼 가게나 뭐 그런 데 가갖고 네. 손님들 많이 사면 거기서 인센티브 이렇게 주고 네. 그 다 회사 지정된 그런 거래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가이딩 잘해주면 사람들이 팁도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중국 사람 씀씀이 크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많이 받았던 팁은 어느 정도예요? 제일 많이 받아본 팁이? 제가 한번 이렇게 운전하고 공항 데려다 줄 때 자기가 남아있는 한국 돈을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중국 가서 자기가 환전하고 귀찮다 해갖고 그 얼마요? 한 20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와, 네. 팁만 200만 원이에요? 예. 그렇게 한 팀이 왔다 가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요? 제 경험상은 중견기업 한 달 월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팀이 왔다 가도요? 예. 와, 괜찮네요. 내가 한 달에 네. 보통 3박 4일이면 팀을 한 6개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꽤 되는구나. 나는 네.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잘 못 보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거는 네. 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약간 그 절대 무시하는 발음이 네. 뭐 어떤 업계든지 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예, 사람도 있으니까 예. 중국 사람들의 성향 중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시끄럽게 한다던가 예. 뭐 냄새가 난다던가. 근데 실제로 좀 그런 게 있나요, 있기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가이드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냄새 나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그분들 그쵸. 문하고 네. 뭐 호텔 가서 꼭 씻어라 하면 완전 컴플레인 받고 네. 그러죠. 하지만 다른 가이드 하시는 분들 보면 차에서 주의사항 같은 걸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막 담배를 피면서 다니고 막 그런 분들을 중국에서는 그 가능해요. 뭐 한국처럼 그런 게 안 잡혀 있어요. 좀 네. 식당에서 담배 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딱 버스나 뭐 이렇게 탔을 때 그런 주의사항들을 다 얘기를 해주면 뭐 안 듣는 분들도 있지. 못 들으면 그분만 따로 불러서 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하면 벌금하고 일단 뭐 중국에 대한 네. 그런 게 안 좋아지니까 뭐 좀 그러니까 교육하는 식이 아니라 네. 좀 약간 친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네. 그럼 이제 같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같이 놀기도 해요?
예, 같이 놀기도 해요. 같이 술도 먹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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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 술도.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그 손님한테 어떻게 다가가냐에 네. 있거든요. 물론 뭐 한국 역사나 그런 거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네. 가이드 손님 물어보면 그거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버벅거리던가 뭐 아니면 좀 모르는 그런 티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손님도 이 가이드를 좀 웃기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케어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좀 약간 그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한두 번 더 다시 찾고 이러다 보면 네. 서로 친해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인들이 오면 뭐 낮에야 뭐 관광 명소 돌아다니고 하겠지만 밤에는 주로 이제 그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좀 술도 먹고 좀 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저녁에 호텔에 좀 일찍 들어가면 네. 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은 네. 한국 여성분들이랑 좀 술 먹고 싶다 뭐 그런 네. 근데 많이 가기는 해요. 그리고 이유는 좀 카지노를 많이 찾고요. 유흥 쪽도 많이 아시겠네요. 예, 네, 유흥 쪽도 이제는 저 그런데 좀 안 찾는 편인데 네. 옛날에는 저 손님이 원하면 저 다 데려갔었거든요. 어. 근데 제가 들어가서 같이 놀면 그건 불법이 돼요. 아, 그냥 예.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냥 아. 너네 들어가서 놀아라. 난 밖에서 기다릴게. 그 정도. 그러니까 업체와의 조인은 없는 거죠? 예, 회사 어. 그렇게 네. 계약은 못 해요. 어. 왜냐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걸리면 아예 라이센스가 없어지니까. 그럼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로 각 분야, 이게 뭐 유흥업소가 됐든 낮에 예. 뭐 성형외과가 됐든 예. 어떤 업체든지 많이 알고 있어야지 이게 예. 가능하겠네요. 확실히. 예, 그렇죠. 어. 예. 중국을 얘기하니까 예. 성형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아, 예, 예. 엄청 많이 하죠. 압구정 나가기만 하면 다 중국 사람이에요. 예. 심지어 뭐 편의점을 가도 중국 사람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바를. 예, 예. 그렇죠. 마스크하고 성형을 하고. 그래서 예, 예, 예. 진짜 많이 오긴 하는구나. 예. 솔직히 성형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관광이라는 그게 또 따로 있어요. 아, 그것도 패키지예요? 예, 예. 아. 근데 그것도 이제 가이드라는 이런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성형외과를 제가 먼저 찾아요. 내가 알고 있는 혹은 계약돼 있는. 예예. 예. 근데 계약은 보통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거는 돼 있어요. 30%까지는 수수료. 예, 수수료 네. 나올 수 있게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형외과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가격 있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예. 한국인 가격. 예, 있고. 한국인 가격 네. 있고 따로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예. 저도 그걸 리스트를 봤는데 예. 가격 차이 꽤 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나요. 네. 예를 들어서 코 하나 하는데 네. 한국 사람은 한 300만 원이 된다. 네. 근데 막 중국 사람 데려가면 한 1000만 원 막 이렇게 받아요. 와. 네. 이게 들으셨을 때 아,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 갖고 거기서 30%. 그러니까 1100만 원이면 뭐 한 30%면 한 350만 원 정도 그렇게. 네. 아, 성형외과를 데려가는 게 많이 남겠네요. 아우,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브로커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딩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성형외과를 보증보험 잘 돼 있고 네. 강남 쪽에 가갖고 되게 잘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생기면 AS 다 해주고 이런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데려서 그냥 넣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런 병원들은 수수료를 막 80%씩 줘요.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짜리 수술 비용을 네. 그럼 그쪽에서는 거의 한 2천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브로커를 통해서 했던 사람들은 피해 많이 보겠네요. 예, 엄청 많아요. 문제는 그 브로커들이 가는 병원이 보증보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술도 의사가 처음에는 원장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네. 하고 이제 마취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브로커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예, 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그 개인 손님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브로커를 통해 갖고 성형외과를 갔어요. 네. 근데 무슨 병원인지도 몰라 그냥 네. 건물 같은 데 들어가 갖고 수술을 했어요. 네. 양악 수술을 했는데 완전히 이게 흘러내린 거예요, 얼굴이. 아, 잘못돼 가지고. 예. 예. 그 공포 영화에 보면 막 귀신이 막 흘러내리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살이 이렇게 돼 갖고 완전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제 그 손님은 또 자기 친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이 성형 수술을 했는데 문제 생겼는데 병원이 문을 닫았대요. 네. 그 브루커 그 사람은 아예 찾을 수도 없고 네. 보통 카카오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중국은 위챗이 있어요. 위챗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뭐 따로 전화번호 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 네. 그 사람도 저는 되게 강심점인 게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수술을 했는지가 저는 그러니까, 되게 예. 가격은 좀 쌌어요 많이 대충 해주고 날랐구나 예, 그냥 하고 그냥 문 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며칠 뒤엔 또 다른 사람 그건 사기꾼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손님을 데리고 그 강남 성형외과를 갔어요 와, 진짜 그 사람을 차에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그렇더라고요 예. 좀
이게 내려갖고 손으로 막 이렇게 거의 잡고 있을 상황이었어요. 엄청 큰 사고잖아요.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얼굴은 완전 잘 됐어요 마무리? 아니 안 됐어요. 아무튼 얼굴이 좀 많이 갔죠. 이런 게 좀 화나는 게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좀 법적으로 처벌이 좀 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관광 가이드 쪽에 관광 경찰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다 뭐 신고해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해갖고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천만 원 번다. 그럼 뭐 그냥 벌금 100만 원 때리고 또 해요. 그냥 너무 약해요. 그리고 좀 쉬쉬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 이 사람이 어느 여행사 사람이고 그러니까 또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게 있구나. 그럼 이제 중국 쪽 가이딩을 해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이 성형 관광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국 가격이랑 그 뭐 외국인 가격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성형외과에서는 그런 가격을 안 하면 의료 관광을 할 수가 없죠. 그 한국인 가격 받아갖고 또 여행사에 돈 주고 가이딩 하는 사람 돈 주고 하면 그 마진이 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해결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브로커는 계속 있고 그러니까 브로커가 제일 큰 문제죠. 저희는 이 라이센스 공부를 다 열심히 해갖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브로커 때문에 이제 일도 줄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네요.